시간이 걸려. 자, 오늘 배울 건 화학반응식과 양적관계다. 재밌지? 혼자 5명씩 하고 있으니까. 더 재밌는 걸 보고 싶으면 카페 들어가고 싶대요. 카페 들어가면 나 혼자 막 쌩 날 치는 거 있어. 아무도 없는데. 물론 이제 그때는 되게 정숙한 모습을 하긴 하지만. 자, 먼저 볼 건 화학반응식이라는 건데, 자,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화학식이라는 걸 먼저 알고 있어요. 화학식. 시장은 화학식이 뭐야? 화학식이요. 화학식이 뭐야? 화학에서 쓰는 식. 응. 화학에서 쓰는 식. 알아요? 화학식이 뭐야? 화학식. 화학식은 화학식이죠. 알아는 화학식이 뭐야? 화학식. 화학식은 화학식.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화학식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예시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화학식을 써야 돼.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물 하면 이거 누구만 알아먹는다고? 한국인만 알아먹는다고. 한국인만, 한국 사람 알아먹는다고. 그리고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까지는 알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아프리카에 존아이 됐어. 아프리카에 존아이 돼가지고 내가 목이 겁나 말라 죽을 것 같아. 물 좀 주세요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 좀 주세요를 알아먹을 리가 없지. 그래서 내가 종이랑 종이와 펜을 준비를 해서 뭐라고 쓰면 어떻게 한번 어떻게 된다 그랬어? 물을 갖다 준다 그랬잖아. 단 가정은 뭐야? 거기 있는 아프리카 사람이 뭘 배웠다는 가정아. 화학을 배웠다. 케미스트리. 케미스트리는 화학자지. 뭐라 하지? 갑자기 화학이 생각나. 케미스트리 맞나? 바이올로지가 케미컬로지. 아무튼 몰라. 영어는 모르겠어. 아무튼 화학을 배웠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써주면 아 물이구나 알 수 있다고. 응? 즉 뭘로? 원소 기호와 정수 숫자로 표시를 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 이게 화학식인 거죠. 우리나라에서야 소금이지만 이걸 화학식으로 쓰면 뭘 쓸 수 있어? NaCl. 좀 더 정확하게 쓴다면 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뭐다? 화학식이죠. 원소기호와 정수를 표현하는 게 화학식이다. 그러면 그 화학식을 이용을 해서 뭘 하는 거? 화학적인 반응을 식으로 나타내는 게 뭐다? 화학 반응식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은 우리가 애초에 자주 써왔어. 그러니까 말로 풀면 이런 거지. 말로 풀면 뭘로 풀어낼 수가 있느냐? 자, 기체 상태인 메테인과, 그러니까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라고 예를 들면, 말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기체 상태인 메테인 한 분자를 산소 기체 몇 분자와, 세 분자. 메테인 기체 한 분자를 산소 기체 세 분자와 연소 반응시켰더니 세 분자의 이산화탄소 기체와 그 다음에 두 분자의 물 분자가 생성이 되더라 라는 걸 쭉 풀어 쓴 거죠. 한글 쓰면 겁나 길잖아. 말로 하면 겁나 길죠. 하지만 이걸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다? 화학 반응식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다 라고 하면, 자, 우리가 화학식을 나타낼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뭘까? 가장 먼저 할 일은 뭐예요?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내가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하려고 해. 그럼 제일 먼저 할 건 뭐야? 그렇지. 일단 물질을 다 뭘로 고쳐줘야 돼? 화학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첫 번째, 화학식으로. 화학식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뭐 메테인 같은 경우는 뭘로? 메테인을 뭘로 바꿔줘야 돼? CH4로 바꿔주고, 뭐 산소 같은 경우는 뭘로 바꿔줘야 돼? O2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약간 두 번째 알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야. 메테인의 연소 반응. 그러면 반응하는 물질은 뭐야? 메테인과 산소죠. 그러면 연소시켜서 생성되는 물질은 뭐야? 이산화탄소와 물이죠. 뭘 구분해줘야 돼? 반응물과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분해준다. 그때 이제 반응물 생성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뭘로? 요 화살표로 구분을 해주죠. 화살표의 왼쪽이 뭐가 되고 반응물이 되고 오른쪽이 뭐가 돼요? 생성물이 되는 거지. 그쵸? 네. 아, 그렇게 되면 이제 뭘로 작성을 하냐? 메테인이랑 산소 고쳤으니까 자, CH4랑 산소랑 만나서 CO2와 물을 만들었어요 라고 이렇게 먼저 적어주는 거야. 이제 화학반응 완성됐네? 끝났죠? 가? 아니고 그 다음 해줘야 될 일은 뭐야? 세 번째 뭐 해줍니까? 계수. 그렇지. 계수 맞추기를 해줘야 돼. 계수 맞추기. 계수 맞출 때는 반드시 어떻게? 반응과 생성물에 뭐 원소 자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맞춰줘야 되지. 종류와 개수를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 그럼 맞춰줘 봅시다. 이때 맞춰줄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야?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수학에 나오는 미정계수법을 쓰죠. 미정계수법을 쓰지. 미정계수법 어떻게 쓰는 거야? 미정계수법이 뭐예요? 처음 들어봅니까? 뻥치지 말고. 미정계수법이 뭔지 몰라요? 진짜 몰라? 알죠? 미정계수법이 뭐야? 미지의 수를 뭘로? 비례식으로 정리하는 거잖아. 비례식으로 연립해서 풀어주는 거잖아. 이걸 한번 풀어줘보자면 어떻게 그럼 쓸 수 있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미정계수법 여기다가 A, B, C, D 이렇게 넣잖아. 이렇게 넣어서 어떻게 맞춰요? C랑 C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자, 미정계수 A는 C랑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B는 어떤 거야? B는 C 플러스 2분의 D죠. 2분의 D. 여기는 산소 하나, 여기 두 개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어? 여기 있지. A 있고 D 있죠. A는 또 뭐랑 같아? A는 2D예요. 2D? 아니. 확실해? 아니요. 2분의 2D? 2분의 D랑 같지. 2분의 D. 뭐 이렇게 연립해서 풀어주는 거지. 그러면 A는 C고 A는 2분의 D니까 해주면 뭐가 나와? 해주면 뭐가 나와? A는 얼마 나오고? A는 1이고 B는 3 나오고 C는 1 나오고 D는 2 나오고 이렇게 되죠. 넣어주면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 B가 2라고? 응. 아닐걸? B 3일걸? 500원 내기 어때? 500원 내기 B 2야? 아닐텐데 B가 2가 된다고? 그럼 내가 식을 잘못 쓴거지. 오! 아닌데? 잠깐만. 아, 맞네. 미안해. 미쳤나봐.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뭘 그리고 있는 걸까? B는 2가 맞죠? 미안해. 나는 왜? 이런 실수를. 내가 벌써 한 2, 3주에 걸쳐서 지금 계속 사칙 연산이 안 되느니 슬픈 구렁텅이 좀 빠져가지고. 문제가 뭘까, 대체? 초등학교를 다시 가야 돼. 아무튼, 요렇게. 정의일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끝났죠? 네. 확실해? 미요. 마지막 뭐 있어?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상태. 그렇지. 상태. 여기가 쓰려고 했는데 부족하네. 네 번째. 뭐를 해야 돼?
상태 표시를 해준다. 물질의 상태를 표시해 주는 거죠. 뭐 물질의 상태뿐만 아니라 화학반응식에는 뭐도 들어가느냐? 여기 화살표 있잖아요. 이 화살표를 경계로 위쪽은 촉매, 뭐 아래에는 뭐 반응 조건을 써주기도 해. 온도 조건이나 압력 조건, 그리고 위에는 어떤 촉매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게 들어갑니다. 상태 표시를 해주자면 뭐 이런 거 있죠. G, L, S, A, Q. 의미하는 거야. G는 뭘 의미해? 상태가 무슨 상태다? G니까 고체죠.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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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기체죠. Gas, gas. L은 액체죠. 액체. S는 고체. Solid. AQ는 수용액.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작성을 해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끝나는 거죠. 조금 더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 화학 반응식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줄게요.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주자면 어떤 화학 반응식도 있냐면 여러분이 익숙할 만한 식으로 하나 더 써주지.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ENH3. 자, 요런 식이 있을 때 여기 이제 모두 들어갈 수 있냐면 이거랑 그 다음에 뭐 요런 것들도 써줄 수가 있어요. 여기 화살표 4개 뭐 들어간 촉매라든가 반응 조건 혹은 뭐 광합성 같은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 거지. 6CO2 플러스 6H2O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C6H12O6 플러스 6O2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빛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 작성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물론 내가 상태는 지금 생략을 했지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메텐의 연소 반응을 정확히 한번 정리를 해 본다면 메텐의 화학식을 정확히 정리해 본다면 CH4G 플러스 EO2G 반응을 해서 자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아니지 CO2 자, 기체 플러스 뭐냐? EH2O 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지 화학 반응식. 그럼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뭐 할 수 있어요? 화학 반응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뭘 알 수 있습니까? 반응물은 반응물에 뭘 알 수 있어? 뭘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게 없어? 계수비. 반응물에 계수비 알 수 있어. 근데 이 계수비라고 하는 게 또 뭐와도 같아? 물질의 분자 수비와도 같아. 근데 이 분자수라고 하는 거는 얘가 한 분자, 두 분자라면 늘려보자면 뭐와도 같은 거야? 몰수 비와도 같은 거야. 그리고 몰수가 같으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이라면 기체 같은 경우는 기체의 부피 비도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기체는 부피 비도 성립을 한다. 그리고 이제 얘와는 다르지만 얘와는 다르지만 질량비는 같진 않지만 대신 이제 질량 보존 법칙 질량비가 다르게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의 총질량이랑 요거의 총질량은 같잖아. 다른 이제 별다른 핵반응이 아니라면 핵반응만 아니라면 질량 변화는 안 돼. 알겠죠? 자, 또 두 번째 뭘 알 수 있어? 자, 물질의 상태
물질의 상태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자,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을. 뭐 구성비라거나 구성비나 아니면 뭐 원자의 종류 그리고 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정보로 알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요 한 문장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메테인 한 문자랑 산소기체 두 문자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한 분자와 물 두 분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긴 문장이 축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방식을 쓰는 거지. 간단 명료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화학 방식을 통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화학 방식은 언제나 일정한 비율로 나타난단 말이야. 일정한 비율로 성립을 해요. 따라서 이 화학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뭐 또 알 수 있냐면 물질들의 양적인 관계를 또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양적인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양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물질 간의 뭐 입자수라거나 입자수가 관련된 게 되면 부피 관계라거나 아니 뭐 질량 관계라거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양적 관계다. 여기는 이 식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것과 같다. 이런 것과 같다. 아, 칸이 되려나? 자, CH4 얘는 기체고요. CH4 얘는 기체고 그다음에 자 O2 얘도 기체죠. 물론 여기는 액체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제 100도씨가 넘는다는 가정하에 100도씨가 넘는다는 가정하에 물도 이제 한번 기체를 보자면 자, CO2도 기체고 그리고 물도 한번 기체라는 가정하에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물도 한번 기체라는 가정하에서 그려보자면 내가 부디 선을 예쁘게 그리기를 빌어주세요. 난 왜 이렇게 선 그리기가 어려울까? 자, 좋아. 하나 성공. 이상소리에서 미안해. 한 다섯 개 정도는 될 것 같아. 자, 처음에 이제 이거를 생각 잘못했네. 책에 나온 걸로 그냥 할 거야. 반응 모형 뺍시다. 그리기 귀찮아. 아니야, 그래도 그려야지. 자, 먼저 반응 모형부터. 반응 모형을 좀 살펴보자면 책에 나온 대로 가야지. 반응 모형 살펴보자면 얘는 이제 어떻게 생겼어? 가운데 C가 하나 있고 그 주변에 H가 이렇게 붙어있는 구조죠. 이런 걸 이제 여러분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게 정사면체 구조라고 그래요. 정사면체 구조. 이게 있고 그때 이제 얘랑 얘가 만나잖아. 얘랑 얘 만날 때 O는 몇 개 만났어요? 두 개였지, 두 개. EO2였으니까 이제 O2. O가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지. 자, 그럴 때 CO2는 몇 개 만났냐? 여기 C가 하나 있으니까 C 하나에다가 O가 두 개 붙는 이러한 구조를 형성이 돼. H2는 몇 분을 만들어지냐? 남아있는 O 두 개. H가 네 개 있으니까 O 하나에 H 두 개 그리고 O 하나에 H 두 개 이런 식으로 반응 모형이 되는 걸 살펴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자, 반응 모형 다음에 뭐가 있냐?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몇 개냐? 개수라는 거지. 개수. 여기 몇 개 있어요? 한 개. 여기는 두 개, 여기는 한 개, 그리고 두 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때의 몰수입니다. 몰수. 자, 몰수라고 하는 거는 뭐야? 곱하기 얼마? 아보가드로의 수만큼 곱해주면 되잖아요. 아보가드로의 수만큼. 어떻게 돼요? 자, 1 곱하기 6.02 곱하기 10에 23제곱 개니까 곧 이제 1몰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귀찮으니까 1 곱하기 NA. 1이 아니라 2죠. 2 곱하기 NA 하니까 2몰이고. 여기는 1 곱하기 NA니까 여기는 1몰. 여기는 2 곱하기 NA니까 2몰이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지. 그때 이제, 자, 뭐, 여기서 분자수. 분자수와 몰수인데, 몰수가 저기 나와있으니까 분자수도 역시나 1, 2, 1, 2가 되고, 되고. 요걸 이제 좀 바꿔가지고 이제 부피비로 표현해보자면. 부피비. 그때 부피비를, 자, 0도씨 일기압 조건이라고 하자면, 여기서 우리는 약간의 뻥을 좀 가미를 해야 돼. 여기서 약간 뻥을 좀 가미를 해야 돼. 자, 여기서 물이 지금 기체라고 나와 있는데, 물은 100도에서 끓어요. 물은 100도에서 끓고, 일기압 100도에서 끓지만, 여기는 약간의 뻥을 좀 가미를 해서, 물이 기체 상태랑 가정하에 보자면, 여기가 얼마나 될 거야? 24점? 얼마야? 4리터죠? 24.4잖아. 어? 표준 상태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얼마야? 21.4. 왜 이러지 오늘? 오늘 수업하면 안 되려나봐. 22.4죠. 여기는 얼마야? 44.8리터. 여기는 22.4. 여기는 44.8리터가 되더라 라는 거지. 그때의 이제 뭘 볼 거냐. 아, 마지막 칸이 아직 남아있네요. 이거 좀 쪼개서 볼게요. 쪼개서 지금 쪼개서 보자면, 자, 이때의 자, 분자량이 얼마냐. 분자량 CH4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분자량 얼마야? 분자량. 얘는 16. 얘는 32죠. 얘는 44. 얘는 18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질량이 어떻게 되냐면, 질량 뭐냐면, 여기는 1몰 있으니까 16. 여기는 얼마 있어? 16g이고, 여기는 2몰 있으니까 64g. 여기는 1몰이니까 44g. 여기는 18이 아니라 36g. 그래서 얘네 둘 다 얼마야? 얘네 둘 다 하면 80g이죠. 얘네 둘 다 얼마야? 80g이 되는 거죠. 즉, 반응물과 생성물 간의 총 질량 동일하더라라고 하는 질량 보존 법칙도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책에는 요 식이 나와 있었는데, 요 식이 나와 있었는데, 우리 이제 요거 쭉 메테인 연소반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약간 뻥 좀 감이 했다. 알겠죠? 잉? 네. 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실제로 양적 관계를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지. 자, 책에는 뭐가 나와 있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뭐야?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탄산칼슘을 뭐랑 반응시켜? 묽은 염산과 반응시키는 그러한 식이에요. 묽은 염산과 반응시키는 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으이씨야. 자, 됐죠. 자, 첫 번째 볼 거는 뭐냐면, 자, 묽은 영산과 묽은 영산과 탄산 칼슘의 반응이야. 묽은 영산과 탄산 칼슘의 반응이다. 자,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살펴보자면, 묽은 영산과 탄산 칼슘 반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지. 자, 실험을 한번 해봤어. 자, 첫 번째는 뭘 했냐면, 첫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탄산 칼슘의 먼저 준비하는 건 이거야. 먼저 준비하는 건, 자, 삼각 플라스크에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뭘 담냐면 묽은 영산을 담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묽은 영산을 얼마로 했냐면 5%짜리 묽은 영산이라고 해볼게요. 5%짜리 물에다 5%를 희석을 시킨 거야. 내가 방금 잘못 본 걸 믿겠어. 시영아, 내가 방금 잘못 본 걸 믿어. 얘를 한 100ml쯤 준비를 했다고 칩시다. 100ml를 준비를 했어요. 이때 얘의 질량을 얼마로 쟀냐면 이게 W1이라고 쟀어. 질량을 재봤더니 W1이었어. 아무리 정확하자면, 하여튼 얘의 질량이 굳이 필요하진 않은데. 뭐, 이제 안 되고 그냥 바로 넘어갔다고 해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하고. 자, 두 번째. 두 번째, 뭘 했느냐. 탄산 칼슘을 준비했는데. 탄산 칼슘을 준비했는데, 탄산 칼슘의 질량을 얼마로 잡았냐. 처음에는 1.0g. 그 다음은 2.0g, 그 다음에 3.0g, 4.0g,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g, 2g, 3g, 4g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험관 4개의 삼각 플라스크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삼각 플라스크를 4개를 이렇게 준비를 한 거야. 자, 하나, 둘, 셋, 여기는 넷, 이렇게 된 거지. 자, 여기다가 이제 삼각 플라스크 4개를 준비를 해서 이런 식으로 놓고, 자, 이때 이제 반응을 시키는데, 1g은 여기다가, 2g 여기, 3g 여기, 4g 여기, 각각 집어 넣는 거예요. 집어 넣습니다. 자, 그럼 이때, 삼각 플라스크 플러스 HCl의 질량이 각각 얼마가 돼? 여기는 W1, 여기도 W1, 여기도 W1, W1이죠. 이렇게 되죠? 네. 그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탄산 칼슘을 넣었어. 탄산칼슘을 넣은 직후의 질량은 여기가 1.0g, 여기가 2.0g, 여기가 3.0g, 여기가 4.0g이야. 이렇게 하고 이제 뭘 받느냐? 반응 후 질량을 측정을 합니다. 자, 반응 후 질량을 측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 W1 플러스 1이고 W1 플러스 2고, 3이고, 4고,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 실제로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다른 값들이 나오더라라는 거지. 그럼 대체 얼마가 나왔냐? 측정을 해봤더니, 여기는 얼마가 나왔냐면, W1 플러스 0.56g이 나왔고요.
여기는 첫 번째는 W1 플러스 0.56g이 나왔고요. 여기는 얼마가 나왔냐? W1 플러스 0.32g이 나왔어. 32. 0.32. 맞나? 잠깐만. 아, 1.12. 1.12g이 나왔어요. W1 플러스 1.12g. 여기는 얼마가 나왔냐? W1 플러스 1.68g. 1.68g. 여기는 얼마 나왔냐면 W1 플러스 2.24. 2.24 그냥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제 각각 얼마가 감소했어? 여기 얼마 감소했어요? 여기 얼마 감소했어? 마이너스 0.44g 감소한 거야. 0.44g 감소했고, 여기는 얼마 감소했어? 마이너스 0.88g. 여기는 마이너스 1.32g. 여기는 마이너스 1.76g 감소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됐나 알아보려고 화학반응식을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화학반응 작성을 해봤더니 어떻게 작성이 됐냐, CaCO3 고체 플러스 EHCl, 여기는 에큐 이렇게 반응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반응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CaCl2 플러스 H2O 액체 상태의 물과 그 다음에 CO2 기체가 발생하더라는 거지. 자, 그러면 CaCO3 탄산칼슘을 넣었을 때, 뭐가 지금 발생했느냐, 뭐 때문에 감소를 했냐면 CO2가 발생을 하면서 감소를 한 거야. 그러니까 탄산칼슘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모두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감소한 질량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지. 근데 그 양이 어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더라라는 거야. 얘가 증가하는 만큼 얘도 같이 비슷한 비율로 증가를 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뭘 측정을 해보게 했느냐? CaCO3의 화학식량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게 얼마였냐면 100이었어. 100. 100이었고 그 다음에 CO2의 CaCO3의 화학식량이 102였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발생한 CO2에 뭘 우리는 구하고 싶은 거냐, 얘의 분자량을 한번 구하고 싶어요. 이 분자량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 라는 게 문제인 거지. 요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런 게 이제 양적 관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솔직히 여기서 1.0을 넣었을 때 0.44가 줄었고, 2 넣었을 때 0.88이 줄었으니까, 감소한 양만 보더라도, 1대 0.44잖아. 그럼 얘가 100이면, 44 이렇게 바로 떨어지긴 해. 근데 내가 만약에 100을 모르고 그냥 화학식량을 M이라고 갖고 있다면, 그럼 이럴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라는 거지.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럴 때 그러면 이 화학 반응식에서 찾아내줘야 되는 거야. 뭘 찾아내줄 거냐, 먼저 알 법. CO2의 분자량을 알기 위해서 CO2의 몰수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돼. 우리가 몰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요? 화학식량 분해 질량인데, 화학식량 분해 질량으로 구하는데, 지금 얘의 분자량을 알기 위해서 화학식량 알아야 되는데, 화학식량 구하려면 몰수 분해 질량을 해줘야 되지. 화학식량은 몰수분해
질량인데 지금 중요한 건 둘 다 알기가 애매한 거죠. 물론 이게 감소한 질량은 나와 있긴 하지만 감소한 질량은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어떻게 뽑아내려겠어. 몰 수를 알면 화학량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럼 얘 뭘 구했냐? 얘가 1대 1이더라 라는 걸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CaCO3의 화학식량이 뭡니까? 얘가 이제 100이라고 가정하면 100이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실험에서 1g이 들어갔잖아요. 1g이 들어갔죠? 1g이 들어갔을 때 자, 얘의 화학량 100이라면 CaCO3 1g은 몇 몰이 되는 거야? 몇 몰이 되겠어요? 화학량 100이라는 얘기는 1몰이 몇 그램인가? 1몰이 몇 그램? 100g이면 100g. 아니, 알겠어요? 우리 1몰이라고 하는 건 화학량에다가 그램만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몰은 100g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따라서 1g이 몇 그램이야? 아니, 몇 그램이야? 100분의 1 몰이 되는 거지. 그러면 계속 몰 수비가 동일하니까 여기가 100분의 1이 되면 여기도 얼마야? 100분의 1이더라. 근데 그 100분의 1의 몰수를 갈 때 질량이 얼마였냐면 0.44였더라. 따라서 이걸 1몰로 붙이면 곱하기 되니까 44가 되므로 CO2의 분자량은 44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혹은 내가 이 100을 몰라. 이렇게 M으로만 줬어.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야겠어? 그럼 먼저 알 건 CaCO3의 몰수부터 구해줘야지. 몰수를 구해줘야지. 그럼 몰수 관련은 어떻게 해야 돼? 화학식량 M분의 저기서 얼마? 1g 들어갔잖아. 그럼 이게 곧 뭐예요? 몰수가 된다. 이게 몰수니까 몰수분의 질량이줘야 되는데 그러면 M분의 1이고 그때 질량이 0.44니까 이게 화학식량이 되므로 그럼 0.44에다가 얼마를 곱해준 게 이걸 곱해준 게 곧 뭐다? 이렇게 곱해주는 게 화학식량이 된다. 누구의 화학식량? CO2의 화학식량이 되더라는 거지. 0.44m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알았냐? 알겠어? 신혁이랑 알아? 알겠어요? 약간 이해 안 가는 표정인데.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게 m분의 1이 CaCO3의 몰수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가 몰수니까 이거 m분의 1이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m분의 1이 되겠지. 그쵸? 그러면 몰수 나왔으니까 몰수에다가 m분의 1 넣어주고 질량은 아까 얼마였습니까? 감소한 질량이 0.44였으니까 여기는 m분의 1분의 0.44잖아. 따라서 m분의 1을 이렇게 1분의 0.44 m이 됨으로 0.44 m이 곧 뭐다? CO2의 화학식량이 되더라 라는 걸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거에서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면 참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렇게 1g, 2g, 3g, 4g 주는 게 아니라 탄산칼슘의 질량은 W1으로 주고 여기를 W2로 주고 그 다음에 반응 후의 질량을 얼마로 줬느냐 W3로 준다면 그리고 이때 화학식량을 M으로 준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 그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문제잖아요. 자, CaCO3의 질량을 이거를 W1으로 주고 그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 플러스 HCl의 질량을 W2로 주고 그 다음에 반응 후 질량을 W3로 준다면 이때
CO2의 질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CO2의 질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때는 CO2의 질량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아까 여기 보면은 반응 후 질량은 여기에다가 요걸 더한 거에서 이제 감소한 질량만큼이었잖아요. 감소한 질량만큼. 그럼 요 감소한 CO2의 질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W1과 W2를 더한 다음에 W3를 빼주면 이게 바로 CO2의 질량이 나오는 거죠. 그치? 이러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CA, CO3의 화학식량을 M이라는 그러한 기호로 줬다면 이때 CO2의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구해야겠어 그럼 CO2의 화학식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얘의 몰수를 구해다가 그럼 몰수 어떻게 구해? CaCO3의 몰수 몰수는 어떻게 구해?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죠. 그럼 여기 화학식량 나와있고 M 질량 뭘로 줬어? 아까 W1으로 줬으니까 이게 곧 몰수가 되더라. 그럼 화학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몰수분의 질량이니까 M분의 W1 그리고 질량 W1 플러스 W2 마이너스 W3 해서 다시 정리하면 W1분의 M 곱하기 W1 플러스 W2 마이너스 W3 이런 식으로 또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표정에 잠이 가득하군요. 잠이 가득해요. 네, 나도 이해해. 원래 풀이할 때 다 졸린 거지. 그러니까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질량관계, 부피관계 그리고 부피와 질량을 묶어서 또한 같이 정리를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거기 보면은 옆에 이제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라는 게 있어요. 양적 관계. 29페이지에.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근데 예시가 세 가지 나와 있잖아요. 프로페인을 완전 연소시킬 때 생성되는 CO2의 질량 구하는 거랑 표준 상태에서 암모니아 10리터를 넣기에 필요한 질소 기체의 부피라거나 그다음에 표준 상태에서 마그네슘 12.15g이 묽은 염탄과 완전히 반응할 때 생성되는 수소 기체의 부피 구하기 이런 식으로 중계 있죠. 아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자 선택지를 줄게. 1, 2, 3 중에 뭐 할까요?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1, 2, 3 중에 뭐 하고 싶어요?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세 개 다 하겠어. 3번. 3번? 알겠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표준 상태. 자, 질량 부피 관계죠. 자, 질량 부피 관계예요. 지금 이제 문제에서 준 게 뭐냐? 표준 상태, 표준 상태. 자, 표준 상태라는 걸 줬고. 표준 상태라고 하는 건 이제 부피 구해라라는 거죠. 0도씨 일기압 조건에서. 그때 또 준 게 마그네슘, Mg. 이게 몇 그램 있어? 12.15g 있어. 12.15g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누구랑 반응해? 묽은 염산과 반응합니다. 그때 이거에 부피 부하기, 부피 부하기 이러한 방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준 게 뭐냐면 힌트 하나 준 게 마그네슘의 원자량. 마그네슘의 원자량이 얼마냐면 얼마로 줬어요? 마그네슘 원자량
3으로 지금 평균 문자량을 지금 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구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할 일은 뭐야? 화학반응식을 일단 작성을 해보는 거죠. 화학반응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화학반응식 정리해보면 Mg MgS 플러스 EHCl AQ 반응해서 MgCl2 여기에 그 다음에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더라 라고 하는 이런 화학반응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의 질량도 쓰니까 뭐 구할 수 있어? 마그네슘의 몰수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죠. 자, 마그네슘의 몰수를 구해보자. 어때고요? 마그네슘 몰수? 원자량분의 질량이죠. 24.3분의 12.15가 되는 거야. 1.15. 그럼 얼마 나와요? 2분의 1 나옵니다. 2분의 1. 따라서 얼마다? 0.5몰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건 얘가 1대 1로 반응하니까 여기가 0.5몰이라면 수소기체도 얼마 생긴다? 0.5몰이 생긴다. 따라서 자 1몰은 22.4리터이므로 0.5이니까 수소기체의 부피는 얼마겠다? 11.2리터가 되는 거다 라고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개수비를 맞춰서 또한 구한 부분이 있는데 1, 2를 지금 통합을 해서 같이 한번 해봤어요. 1, 2 통합법이야 지금. 알겠죠? 됐나요?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양적 관계라고 하는 게 다 이런 내용들이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서 풀어줄 수 있으면 돼요. 알겠나요? 어렵지 않죠? 자, 일단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숨 차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